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파트로 들어가서 Curved Space Time and the Action at a Distance.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력, 그러니까 일반 상대론이죠. 그러니까 일반 상대론 프레임워크 하에서 이 Action at a Distance 또는 Locality Problem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러니까 그래비티 우리가 뉴턴이언 그래비티를 우리가 먼저 배웠는데 그 뉴턴이언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렉처 아마 4번인가요? 렉처 4번에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뉴턴이언 그래비테이셔널 로우를 적용을 하면 액션이 전달되는 속도가 무한대다. 그러니까 어떤 원거리에서 그 물체가 살짝 이동하면은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안드로메다의 어떤 별 하나가 조금 이동을 했는데 그 뉴턴이언 그래비티를 적용을 하면은 그 즉시 우리가 느끼는 그 안드로메다가 만들어낸 그 중력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쭉 스페셜 렐러티비티 부분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사고 실험을 해보죠. 사고 실험.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멀리 떨어진 예를 들면 이제 안드로메다의 어떤 은하에 아니 행성이 있는데 그 행성에 사는 과학자가 이름을 붙여서 알버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또 지구상에 밥이라는 친구가 또 있고요. 둘이 이제 교신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빛으로 교신을 하면 이건 뭐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건 알고 있죠. 안드로메다가 뭐 250만 광년 떨어져 있으니까 한번 신호를 주는데 250만 년이 걸리니까 사실상 교신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뉴턴이언 그래비티를 이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그래서 얘가 어떤 시그널을 보내요. 그러니까 빛을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중력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뭐 폭발을 시킨다든가, 뭐 폭발물을 한 번은 뭐 내가 오늘 점심을 먹었다를 왼쪽으로 하고 점심을 아직 안 먹었다를 오른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빛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그 왼쪽으로 보내냐 오른쪽으로 보내냐에 따라서 질량의 분포가 바뀌기 때문에 그 중력 의 크기를 중력 가속도, 중력장의 크기를 아니 크기와 방향을 이제 원인 프린시플 물론 시그널이 아주 작겠지만 원칙적으로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알버트가 어떤 익스플로전을 시켰는데 그 익스플로전 했다는 그 뉴스가 그 지구에 바로 도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방정식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안드로메다의 질량 분포에 의한 이 중력장의 변화는 그 뉴턴의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가우스로우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거는 뭐그 이전 시간에 이미 한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만약에 솔루션을 구하면은 이런 형태가 익스플리시트 솔루션을 구하면은 얘가 여기 지구상에서의 중력장,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시간 t를 우리가 하는 거죠. 지금 보통은 시간은 우리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지만 뉴턴이언 로우를 할 때. 자, 얘 솔루션은 이렇게 되죠. 이 뽀아송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하고 거리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R3승을 쓰고, 그 다음에 density의 R'하고 t, 한 다음에 여기 R3승을 했으니까 R 벡터를 한다 하고, 그 D3승 R'.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요 꼬부랑 R은 다른 게 아니라 두 사이의 상대 위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거는 R'은 이제 어디서의 질량이냐면 요건 안드로메다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에서의 중력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근데 여기 똑같은 t가 나오죠. 여기에는 만약에 그 타임 디펜던스가 있으면 안드로메다의 그 질량 분포가 살짝 변하면은 그 지구에서의 중력장이 그 즉시 변한.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액션 그 뉴스의 전달 속도가 무한대라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기억을 하고 있든지 알고 있을 텐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이 안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하게 이 뉴트니안 이걸 우리가 지금 이거를 뉴트니안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뉴트니안 뭐 커뮤니케이션 또는 트랜스미션이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안드로메다와 교신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질문인데, 근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일단 첫 번째로 이 뉴트니안 커뮤니케이션이 against 뭐에 어긋나냐면은 그 커절리티에 어긋나요. 인과율에 어긋나는데, 이게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자, 이거를 이제 아주 극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또 다른 우리가 관측자를 한 명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분명해지는데, 또 다른 관측자는 이제 그 지구 근처를 날아가는 앨리스라는 관측자예요. 이 관측자는 이제 V라는 스피드로 뭐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이미 방향을 움직일 수 있지만 일단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 안드로메다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뉴트니안 시그널이 뉴트니안 시그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뉴트니안 시그널은 이 뉴트니안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알버트가 폭발을 시켰다고 하는 뉴트니안 메시지는 우리가 스페셜 렐러티비티에 따르면은 이거는 스페이스 라이크 세퍼레이티드 돼 있는 상태죠. Separated event란 말이에요. 자, space like separated event는 우리가 사실은 관측자에 따라서 시간 순서가 바뀔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건데, 이 경우에 이제 만약에 앨리스의 속도가 뭐 빛의 속도보다 아주 작지 않으면 이게 이 알버트와 밥의 시간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스페이스 타임 다이어그램에서 한번 따져보면 일단은 여기 밥의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겼고요. 밥의 좌표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거 XT라고 합시다. 이 밥의 좌표계고 밥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앨리스의 좌표계는 얘가 이렇게 저기 얘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앨리스의 좌표계는 이게 이렇게 되죠. X' 축이 이게 X' 축이고 이 X' 축은 사실은 뭐냐면은 뭐냐 이렇게 되죠. 여기 T'이 제로란 뜻이죠. T'이 제로란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X축, 앨리스의 X축은 또 이쪽이 되죠. X'. 여기 T'이 되고 요 T'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X'이 제로란 뜻이죠. 자, 아무튼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얘가 이제 앨리스고요. 요 축이 앨리스, 요 축에서 보는 게 앨리스고. 자, 근데 그이 알버트가 보내는 시그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자, 저 멀리서 이제 시그널을 보낼 텐데 좀 아주 멀리서 시그널을 보낼 텐데 자, 알버트 보내는 시그널은 이제 사실 즉각적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즉각적이지만 우리가 그냥 약간 뭐 시간 딜레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작은 자, 이런 시그널을 보내겠죠. 이런 시그널을 보낼 텐데, 자, 이런 시그널을 보내서 여기에서 이제 밥이 받는 거죠. 앨리스도 받고 밥도 받는데, 근데 만약에 이 밥이 오늘 지금 알버트의 시그널을 받았다고 치면. 앨리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앨리스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동시성 라인을 그려보면 앨리스의 이제 사이멀테이니티 플레인을 그려보면 여기가 T equal 제로, T prime 제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T prime이 뭐 예를 들면 이제 1이고 요게 이제 사이멀테이니티 플레인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멀테이니티 저기 앨리스의 동시성 Simultaneity Plane 사실은 3차원이니까 스페이스가 서브스페이스가 되는데 자 그래서 요그이 알버트가 요 시그널을 보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경우에 저기 만약에 이제 밥은 이제 아이고 밥은 그 시그널을 받았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today 근데 앨리스는 아직 그 앨리스가 관측하기에 알버트는 아직 시그널을 보내지 않았어요. Yet sent the signal. 그쵸? 아직 실험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언제 할 거냐? 그러면 언제 할 거냐 하면 이게 대략 그걸 한번 따져보고요. 물론 앨리스의 속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만약에 앨리스의 속도가 아주 빠르면은 이제 수백만 년 전에, 수백만 년 후에 이 실험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색깔을 살짝 바꿔주고, 만약에 앨리스의 속도가 한뭐 10분의 1 정도 된다고, 10분의 1 정도, 뭐, 보수적으로 잡아서 빛의 광속의 10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그리고 X는 이제 안드로메다의 위치니까 바비 보는 안드로메다 위치고
얘는 마이너스,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250만 년 전, 그러니까 마이너스 2.5 곱하기 10의 6승의 광년, light year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안드로메다고. 자, 그러면은 요 이벤트가 일어나는데, 물론 이제 t는 제로고요. 이 밥의 경우에는 제로고, 밥이 관측을 할 때, t'은 우리가 로렌츠 트랜스포머를 해보면은 감마에 t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의 x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t는 0이고요. 자, 이거는 감마 값은 뭐 10분의 1을 넣으면 이게 거의 1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하고,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마이너스 c분의 v하고 c분의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c분의 v는 10분의 1이고, c분의 x는 이게 광년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5에 그 빛의 속도만 나눠주면은 결국 시간이 나오, 아니, 그, 요 팩터가 나오게 되겠죠. 얘는 타임만 나오죠. years. 자, 그러니까 이게 대략 2.5 곱하기 10의 5승 년. 그러니까 앨리스가 관측을 하기에 알버트는 앨리스의 관측이에요. 알버트는 25만 년 후에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가 되는 거죠. 일단 터무니없는 결과지만, 뭐 터무니없는 게, 만약에 그 이게 또 터무니없는 걸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반대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앨리스가 반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그러니까 앨리스가 반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마이너스 10분의 c라고 하면, 그러니까 앨리스가 이쪽이 아니라 이제 반대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이 마이너스 값이 되고요. 얘는 이 경우에는 똑같은 계산을 하면은 부호가 바뀌고 t'이 대략 마이너스 2.5 곱하기 10의 5승.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알버트는 이미 25만 년전 후에, 전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뜻이 되죠. 자, 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명확해요. 그래서 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굳이 한 이유는, 이 광속보다 빠른 시그널이 왜 불가능한지를 잘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결론은 뭐냐면은, 그 뉴턴이안 시그널에는 뉴턴이안 시그널에는 그게 없어요. 이 인과적인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과 관계는 있을 수가 없고요. 있을 수 없다. 그 커셜 커넥션이라는 게 없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뉴턴이안 시그널로는 통신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불가능하고.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안 그래비티가 저기 특수상대론에서 우리가 예측하는 성질하고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뉴트니안 그래비티가 수정이 돼야 되겠죠. 모디파이 수정이 돼야 되고요. 그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되는 최소한 이건 미니멀 필요 조건인데 그뭘 제거해야 되냐면 이 지금 얘기한 방금 우리가 디스커션을 한 앨리스 팝 알버트 세 사람의 관측에 의해서 그 커저리티 인과관계를 깨는 그런 그 거를 그런 성질을 없애야 되겠죠. 최소한 우리가 가져야 될 성질이고요. 자, 이거는 사실은 쿨롱 포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했어요. 뭐 자세 우리가 내가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몇 시간 동안 한 내용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쿨롱 포스에 대해서는 이미 했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전기력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이 시그널을 보낸다, 쿨롱 시그널을 보낸다고 하면 그이 커저리티 바이올렛이 생길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유로. 근데 그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는 쿨롱의 법칙이 어떻게 그 저기 4차원 민코프스키 스페이스타임에 들어맞도록 수정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쭉 디스커션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미 이런 바이올레이션이 제거가 돼 있죠. 우리가 전자기학에서는 일렉트로 다이내믹스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일렉트로다이내믹스는 이미 로렌츠 코베리언트 하게 로렌츠 시메트리를 만족을 하도록 구성을 다 했고요. 그래비티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한 이러한 그 로렌츠 코베리언스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이상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 미니멀 컨디션은 이러한 커저리티 바이올레이션은 없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그 우리가 생각을 그다음에 해야 될 것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그래비티가 이 커저리티를 만족을 하려면 그 결국은 그 민코프스키 스페이스타임의 그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스페셜 렐러티비티 하고 들어맞아야 되는 거죠. 스페이스타임. 자, 여기에는 대략 한두 개의 키가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개의 키가 있는데, 첫 번째 키는, 첫 번째는 이너셜 모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프리 스페이스에서, 이너셜 모션은 우리가 어떻게 스페셜 Relativity에 이해를 했냐면 그 해밀턴의 프린시플로부터 이해를 했죠. 토니안이 아니라 해밀턴스 프린시플. 자, 이거는 우리가 언제 했냐면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 이제 렉처 8번을 보시고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해밀턴스 프린시플이냐면은 프로포타임에 대한 해밀턴 프린시플로 우리가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이너셜 모션은 사실 프로포타임을 맥시멈으로 하는 그런 모션이다라는 걸 우리가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해밀턴 프린시플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델타 타우가 0이 되는 그런 모션이고,
여기서 프로퍼타임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c분의 1에 인티그랄하고 뭐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지만, 아니 뭐 디타운데, 이게 디타우로 쓰니까 이거를 이제 타임 베리어블로 바꾸면은 뭐 이렇게 dt를 먼저 써놓고 이런 식으로 민코프스키 매트릭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하나 c로 나눠주고. 사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뭐 그거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키는 이퀴발런스 프린시플이에요. 자, 이퀴발런스 프린시플은 뭐 위크 이퀴발런스 프린시플이랑 아인슈타인의 이퀴발런스 프린시플 두 가지로 뭐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weak, 약한 EP라고 부릅시다. weak equivalence principle은 뭐냐면, 그 우리가 갈릴레이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너셜 매스랑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동일하다는 그런 프린시플이죠. 왜 그래야 되느냐? 모르죠. 자연이 그런 거죠. 자연이 정말 그런지를 실험을 한 사람들이 갈릴레이, 뉴튼,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 중요한 실험이 이제 에트버스 실험, 엑스페리먼트라는 게 있는데, 그 다른 말로 하면 이그 모든 물체가 중력 하에서 똑같은 가속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모션 어떤 오브젝트가 언더 그래비티, 중력 하에서 얘가 이제 전혀 질량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도 있죠. 자, 요거는 저기 그요 내용을 아니다.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그이 위크 이퀴발런스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기 그러면 이게 우연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스트롱 이퀴발런스 프린시플로 그 진화를 하는데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이퀴발런스 프린시플이 단지 그냥 물체의 그 중력 질량, 관성 질량 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물리 법칙에 적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중력 하에 있는지 또는 일정한 가속 프레임, 가속 좌표계 하에 있는지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뭐 빛이 휜다든지 뭐 그래비테이션 타임 딜레이션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게 순전히 이 스트롱 이퀴발런스 프린시플 또는 아인슈타인스 이퀴발런스 프린시플의 결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 내용 자체도 사실은 뭐 중요해서 요거는 혹시 참고로 내가 여기 다른 저기 세션에 상대성 이론 강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상대성 이론 강의의 22번째. 요거는 역시 상대성 이론 강의의 여기 렉처 20, 23, 24.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핵심은 그렇고요. 이두 가지의 키가 두 가지의 키가 아니라 그 저기 다음과 같은 아니 두 개죠. 두 개의 키가 우리가
로부터 알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그 중력하에서는 그 어떤 물체가 그냥 따라가는데, 뭘 따라가냐면, 그 정해진 패스를 따라간다는 뜻이죠. In space time. 근데 그 스페이스 타임 뭐에 의해서 정해지냐면은 프리디터민드 바이 그래비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물체가 똑같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모션을 갖는다. 중력하에서 똑같은 모션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스페이스 타임에서 패스가 물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너셜 모션에서 우리 해밀턴 스프린시플에 적용하는 것의 확장인데, 그 결국은 지오대식이죠. 지오대식. 우리가 어떤 구부러진 스페이스에서 지오대식이라고 하는 게, 내가 선을 빨간색으로 그리느냐, 파란색으로 그리느냐, 뭐 굵은 펜으로 그리느냐, 아니면은 얇은 펜으로 그리느냐에 무관한 것처럼, 그 스페이스 타임에서 어떤 물체가 이 스페이스 타임 패스를 따라가는 게그 물체의 질량과 종류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이가 되겠고, 자, 이거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그 스페이스 타임 지오메트리랑 연결이 돼 있을 거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이 그래비티랑.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래비티는 그냥 우리가 원래 민코프스키 스페이스 타임이 있었는데, 그 민코프스키 스페이스 타임을 뭔가 변화시킨다, 그런 얘기가 되죠. 우리가 그냥 평평한 공간에서는, 평면, 우리 2차원을 생각합시다. 평면에서는 최단 거리가 직선이지만, 예를 들어서 곡면이 되면, 이를테면 뭐 지구에서 최단 거리는 어떻게 되냐, 뚫고 가는 거 말고요. 지구에서 최단 거리는 우리가 지오대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그 저기 여기서 서울에서 뭐 파리까지 가는데 최단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 지오대식이죠. 자, 이 지오대식은 이 구평면의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지오대식 개념을 우리가 아마도 중력 이론에 적용을 할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래비티 이론을 새로 정립을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두 가지를 커렉션을 하면 되는데, 리비전을 하면 되는 건데, 클래시컬 피직스, 우리가 방금까지 배워왔던 그 클래시컬 피직스의 수정이 두 방향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 이너셜 모션이에요. 이너셜 모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요거의 세컨 드리버티브, 포 벡터의, 얘가 이제 플랫 스페이스 타임에서, 그러니까 민코프스키 스페이스 타임에서 이렇게 됐던 것이고요.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우리가 다이버전스 G는 마이너스 4파이 G로 이렇게 썼는데, 다시 G를 포텐셜을 도입을 해서, 중력 포텐셜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썼을 때 포화성 이퀘션이 나오죠. 자, 이두 개의 이퀘션이 그
그 수정을 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플랫 스페이스 타임이 아니라 얘를 이제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으로. 얘는 우리가 뉴트니안 시그널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얘도 분명히 그 수정이 돼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얘는 이제 우리가 뭘 도입했냐면 이제 그 로렌츠 코베런스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만족하는 이론이 결국 일반 상대론이 되겠는데요. 얘가 이제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다음 시간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저기 휠러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표현을 했어요. Space time tells matter how to move. 그 다음에 matter는 tells space time how to curve.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스페이스 타임, 얘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스페이스 타임이 구부러지게 되는데, 그 구부러지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요 1번식을, 이너셜 모션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리바이즈를 하는지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터는 어떻게 스페이스 타임을 구부러뜨리느냐,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측면이 되겠고, 여기에서는 지금 스페이스 타임에 관한 게 직접적으로 안 보이는데, 그요 포텐셜이 사실 스페이스 타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을 또는 이제 그 일반 상대론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